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영상의 주제는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제가 자타가 공인하는 인간관계 고수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관계에서 아직까지는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는 중에서 그중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이나 성별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렇게 끌리는 그 매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매력적인 사람 되고 싶으시죠? 저도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매력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7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7번째. 솔직한 사람입니다. 솔직한 사람을 만났을 때좀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솔직할 수 있지? 이 나이쯤 되면은 뭔가 이렇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하고, 감추고 싶어 하고, 좀 꾸미고 싶어 하고, 그런데 정말 솔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도 같이 이렇게 마음이 같이 솔직해지면서, 경계심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선해요, 신선해요. 솔직한 사람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이거는 정말 쉽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잘 웃는 사람입니다. 잘 웃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웃을 때하고 안 웃을 때하고 표정이 두 얼굴인데, 이렇게 잘 웃으면 사람들도 역시 저를 웃는 얼굴로 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잘 웃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경계심이 없구나. 저 사람은 정말 나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 순간의 생각이 막 들어요. 잘 웃는 거 쉽지 않지만 또 어렵지도 않아요. 돈안 드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침마다 웃는 얼굴, 미소를 보내는 그런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그냥 호감 있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호감 있고 플러스 매력 있는 사람도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 뵙는데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분하고 헤어져서 집에 왔는데, 아, 그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이렇게 느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랬을까?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 다 자기 얘기하기에 바빠요. 내 얘기, 또 어떤 대화가 나의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기를 바라는데, 참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 진짜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갑자기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분에 대한 호감이 가고 또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게 되고 친하게 싶어지고 또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지고 그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할머니가 정말 무거운 짐을 메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실 때 얼른 가서 그걸 들어준다든지, 아이들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얼른 가서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뭔가 타인을 보고 망설임 없이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배려심이 있는 게 너무 매력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죠? 왜냐면 사실 우리가 요즘 사회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 살기도 사실은 굉장히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성이 좋은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감 있는 태도와 말투를 가진 사람을 봤을 때 저는 매력을 느껴요. 사람을 만났는데 눈도 잘안 마주치고 항상 어깨도 이렇게 움츠려져 있고 자신감, 목소리도 작고 또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매력 있다고 느끼나요? 아니죠. 정말 자신감 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 그런 태도와 말투를 가진 사람을 봤을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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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을 느낍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의 그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어깨를 당당히 펴고 걸어라. 그게 첫 번째예요. 그만큼 외모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한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호감이 가요. 아,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느끼는 두 번째는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매력을 느껴요. 근데 사실은 20대 요즘에 학생들을 이렇게 봐도 꿈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냥 현실, 닥친 현실만도 해결하기가 급급해서 그냥 막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나이에 어떤 꿈이라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전진하고 앞서가는 그런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그 사람이 정말 이루고 싶은 자기만의 어떤 꿈, 어떤 타인의 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저도 같이 가슴이 막 설레어요. 나도 어떤 꿈을 가지고 막 앞으로 나가고 싶은, 그냥 막 그 좋은 영향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매력, 너무너무 매력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지갑을 잘 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지갑을 잘 연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갑을 열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그 있어요, 그 순간. 그럴 때 멋있게 지갑을 여는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 말한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만 지갑을 열어야 되는 순간에 미안은 잠깐, 이익은 영원히 지갑을 꼭 닫고 있으면 아, 그 사람은 너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그거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갑은 안 열고 말은 너무 많은 사람. 어우, 최악이야. 진짜. 두 가지 다, 지갑도 잘 열고 말도 뭐 많이 하시면 그거는 뭐 들어줘야죠. 지갑을 여시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역시 입은 닫고 지갑을 여는 건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지갑을 열어야 되는 순간에 잘 여는 사람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제가 일곱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실천하기 좋은 것도 있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그만큼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인생은 어떤 사람과 내가 남은 인생을 같이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제 몫이에요. 그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매력적인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와 같이 오늘부터 매력적인 사람을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시고, 나는 이 부분은 이미 됐고 이 부분은 또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같이 매력적인 아름다운 중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